다음 질문. 이 둘의 관계는 땡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친구예요, 친구. 아, 친구. 요즘 거의 친구죠. 아, 리더하고 막내. 네. 야. 아이, 좋아. 막내 두 명의 춤입니다. 네, 리더와 막내의 관계는 하극상이요, 하극상. 아, 이거 안 될 것 같아. 이거 안 될 것 같아. 왜요? 너무 한 동작만 했잖아. 아니, 아니, 그때가 뭐 할 건데? 형, 아니, 거기 봐요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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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봐봐. 근데 이거 거의 뛰는 건 나는 이런 거야. 불만의 표철수님께 아이 컨택한테 뭐 할 거야? 그리고 저 꽃받침도 했다가 돌주먹도 했다가 총도 쐈다가. 알았어, 한 번만,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이 사람들이 이거 참. 5초 해줘. 오케이, 5초. 아유, 진짜 내가 형인데. 약간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둘은 약간 아빠와 아들 같아요. 아, 저 죄송한데 그 이빨 한 번만 닦고 해야 될 것 같아. 립밤?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계속 나올 것 같아.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닮아가요. 닮아가거든요. 둘이 요새 외모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심지어 입는 패션 또한 닮아가고 있어요. 맞아, 맞아. 강민이가 많이 참고하죠. 원래 거울이고요. 네. 아빠 거울이잖아요. 네. 처음에 그 회사 딱 들어왔을 때 동원이 형이 그러고 있었어요. 그럼 막 멋있는 사람 보면 따라 하잖아요. 그런 거예요. 아, 요즘 화내는 것도 저를 닮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좀 덜 해야겠다. 미심에 커지는 게 닮았어요. 네, 네.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, 내가 말을 너무 크게 한다 싶을 때 강민아 좀 진정하자 그러면 나도 같이 진정을 하고 좋네.